스트레스가 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예 인성과 학력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자, 실제로요,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범죄의 대가로 10억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을 흥사단에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모집단은 1만 1천 명이니까 초중고 학생 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자, 일단 2012년에 보니까요, 초등학교의 12%가 10억 주면 가겠다. 예? 예. 중학생 28%. 고등학생 44%인데요. 제가 심각하게 보는 것은요, 요 똑같은 조사를 2015년, 요게 15년인가 그렇습니다.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2015년입니다. 15년에 했거든요. 초등학교 17%로 늘었고요. 중학생 39%, 고등학생은 56%로 늘었습니다. 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 설문과 관련해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감옥을 가고 싶은 생각이 있대. 10억 정도 주면. 근데 그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엄마가 떠오르는 애들은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네, 엄마가 떠오르는 애들은. 네, 근데 엄마가 안 떠오르거나 엄마도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네, 네, 네.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자, 이 설문에는요,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라고 답한 비율이요, 초등학교 19%, 중학교 30%, 고등학교 45%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숙제를 100개도 내도 괜찮다 라고 답한 비율, 초등학교 15%, 중학교 57%, 고등학교 71%. 왜 고등학생이 될수록 애들이 타락할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뭐 21세기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초 문해, 역량, 인성 자질 다 필요하대요. 근데 저는 이런 거 표를 볼 때마다 좀 짜증이 좀 나요. 그럼 어떡하라고? 에? 도대체 답이 뭐냐? 근데 저는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파고의 규칙지 말자는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AI로 할 수 없는 분야를 개발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고,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다는 무라백의 역설. 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요, 지금 현재와 같은 경쟁 교육에서 성적을 매길 때 중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미분 적분 잘 하세요?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소위 수학의 킬러 문항. 예. 네, 그거 한 문제 풀려고요. 정말 많은 애들 노력하거든요. 예. 네, 근데 실제 정답률은 매우 낮죠. 근데 그렇게 인간에게 어려운 게 인공지능에게는 한순간에 답이 나오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승질을 부리는 게 어려운 사람 계십니까? 예, 근데 인공지능, 승질 부리는 인공지능 앞으로 만들려면은요, 몇십 년 걸릴지도 몰라요. 예? 예? 예.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미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 제가 조금 전에 무라베 역사에 해당되는 건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겁니다.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요, 인간다움이 인간다움. 나머지는 뭘까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아이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되게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대목이죠. 사계국 대학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광주과학기술원의 김인산 박사가 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귀국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에서 경험이죠. 함께하는 광장,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거래하는 시장, 교육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지식과 교원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세 번째 사활을 건 전장,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고르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겠습니다. 88% 한국은 사활을 건 전장. 중국, 일본, 미국과 비교해도 분명히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의 경쟁의 양상이 다릅니다. 매우 파괴적이다. 그 경쟁의 승자가 된다 한들 과연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게 또 다른 측면에 드러납니다. 청소년들의 성공 요인에 대한 4개국 인식 조사를 해보면요, 처절합니다. 한국 1순위, 부모의 재력, 노력 같은 건 다 빠졌고요. 2순위, 인맥, 3순위, 재능.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부모의 관리를 받아서 성공한 아이들이 갖게 된 사고방식이라고 봐요. 부모의 관리를 받아서. 자,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지금 매우 심각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먹이사슬 관점이 있죠. 예? 먹이사슬 관점에서 보면 뭘까요? 최대한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근데 요즘은요, 유기적 생태계라는 관점이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관점이죠. 결국 뭐냐? 먹이사슬 관점에서 보면은요,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죠? 이 경쟁에서 가급적 위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런 경쟁 사회가 아니라 유기적 생태계 사회라면 뭘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분명히 어딘가에 자기 역할이 있겠죠. 저는 매우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로요,
최근 OECD에서 2030년을 살아갈 아이들은 뭘 배워야 될까? 예? 가장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구 결과의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예, 보시면 자, 뭘 배워야 되지?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 역량, 가치. 예, 그 중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 혁신, 협동과 협업, 적응력, 창의성, 호기심, 열린 마음, 긴장과 딜레마 해소하기, 욕구와 입장 이해, 시스템적 사고, 균형, 절충력 찾기, 책임감 가지기, 행동 결과 예측과 평가, 도덕, 지적 성숙도, 성찰, 조절, 통제. 요거 이전에 OECD가 데세코라는 걸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상당 부분 머리 쓰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거의 그런 부분들은 뭘까요? 그냥 기술을 다룬 스킬 정도로 가고요. 대부분 다 뭘까요? 딱 보시면 뭐죠? 예, 사람끼리 부딪히는 문제죠. 맞나요? 예. 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업의 64.9%가 경력직 채용 시에 평판조회 한다. 따라해보세요. 평판조회. 평판조회가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랙리스트입니다. 예. 한번 찍히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학벌 효과는요. 지금 신입사원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딱 남았죠. 예? 우리 사회 역사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요. 자,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학력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배분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모 역할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모 역할. 우리나라 엄마들이 신경 쓴 건 뭐냐? 우리 아이가 20대 사회생활의 출발을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 동의하십니까? 예. 왜? 20대 사회생활의 출발이 평생 같거든요. 맞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예. 100대 기업의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 12년. 예? 500대 기업 10년. 예. 40대도 나와야 되죠. 우리 주변에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학벌 효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갈 때 학벌 효과밖에 볼 게 없죠. 맞나요? 볼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걸 신뢰할 수 없으니까 점점 더 신입사원 공채는 줄여. 자, 그럼 여러분들 아이는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신입사원, 경력사원? 예, 1년만 지나면 경력사원이죠. 예, 경력사원으로 딱 뽑을 때 갑자기 사라져요. 뭐냐? 인성이 55.6%가 돼요. 예? 예.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빨리. 예. 자, 인사전망자의 68.9%가 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 무슨 얘기일까요? 전통적인 채용 방식이 있죠. 서류 심사 통과, 면접 합격.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판조회 결과가 왔는데 안 좋아. 채용하지 않는다고 68.9%. 왜? 채용하지 않는 이유. 인성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서. 전 직장 이씨의 태도가 좋지 않아서. 직장 상담의 동료와의 불화. 예. 여러분들 인성이라는 걸 갖다가요.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쟤랑 같이 일하고 싶어. 이러면 일자리 구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사회가 될 거예요. 이미 왔습니다. 근데 쟤랑 같이 일하기 싫어. 예?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가요 물었습니다. 컵에 담긴 물의 무게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여기에 250g부터 500g까지 답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답이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심리학자가 질문을 합니다. 1분 동안 이 컵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분 동안. 별거 아니죠? 그죠? 근데요,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좀? 예, 불편하겠죠? 예. 10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통찰을 심리학자가 제안합니다. 뭘까요? 물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뭐죠? 예? 중요한 건 뭘까요? 계속 들고 있는 거죠. 예. 이 물이 여러분들 아이에 대한 진로 걱정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아이 진로 걱정 한 시간도 못 놓쳐. 예. 여러분들 지금 녹초가 됐죠? 힘들어 죽겠죠? 예?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과연 진짜 아이의 미래를 아이의 진로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제가 멋진 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예, 신천대학교 소셜 아트학과 1일 대제보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교는 없습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입시 준비하고 대학에서 취업 준비하고 취업하면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면 노후 준비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삶은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이 여행하는 것이지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런 뭔가 좀 한편 낭만적이고요. 한편 뭘까요? 가슴 설레는 뭔가 진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가 이제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 엄마의 그런 뭘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적에는 부모의 역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행동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행동 경제학을 공부하면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았다는 것이다. 뭐냐?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 속에는 감정적, 직관적으로 하는 의사결정과 뒤집어보고 비판하는 결정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자인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훈련이 안 돼 있어. 입시 경쟁에 몰두하느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세다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 불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각박하게 경쟁해서 겨우 살아남은 부모들이 있죠. 대화가 잘 안 돼요. 왜? 꿈 있는 아이, 뭔가 의욕적인 아이,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고방식이요. 확증 편향이라고 아시죠? 감정적으로 땡기는 쪽으로 가면 그걸 돌이키질 못해. 예. 그럼 괜히 뭘까요? 기분 나빠해요? 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관이 발달한 대신 검증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 발달하지 않았어. 본인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인정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멀쩡한 사람일까요? 네? 저는 이제 그 협동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제 과거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학창시절에 저렇게 공부했으면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쉬웠겠다. 저는 지금도 매우 노력해야지만 가능한 게 협력이더라고요. 네. 특히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많이 참석하잖아요. 네, 오늘 저녁에도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분명히 제 의견을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근데 저도 모르게 뭘까요? 일단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단 드는 거야. 근데 지금은 뭘까요? 조절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때 제가 존경하는 젊은 소장학자지만은요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태도, 자세, 관점을 바꿈으로 해서 인생까지 바꿀 수 있다. 이게 놀라운 발견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출발을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미움받을 용기 아시죠? 네, 읽어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내 사고방식을 바꿈으로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프레임이 돼야 한다.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 내 자리에서 최고가 되면 된다. 그럼 다른 분야 사람들이 뭘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관점을 새로 쓴다. 실제로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 매우 주관적인 우리 아이만의 선택을 해요. 예, 그러면 예, 열심히 가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불리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살 수 있겠죠. 통계적으로 그 직업이 그 직종이 수입은 낮지만 그 사람은 아닐 수 있죠. 저는 이제 그 SBS의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들의 그 집요함들 있죠. 너무 심하지 않나? 떡볶이 국물 하나 만드느라고 수십 가지 재료를 집어넣고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과연 이 세상 어려울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 컨설팅의 경우 의대 입시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합리적인 판단이 힘들잖아요. 그쵸. 제 입에서. 근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의대는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적 학업명에 우수한 학생들이 가요. 이게 팩트인데, 학업명에 우수하지 않은데,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의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단 벌써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네. 해볼 수 있나? 얼마 돈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소파 이거 땅 팔아서라도 할 수 없다면 예. 해주고 싶지 부모 마음이. 이게 부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진짜 부모 마음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볼 적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모 마음과 저는 이제 그 입시 감정을 구분해야 된다. 이거 앞으로 우리가 엄마의 선택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수한 부모 마음을 제가 회복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순수한 부모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지만 여기에 접속되는 것들이 있죠. 업자들의 논리가 접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생겨요.
또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뭘까요? 비관적이면 그런 비관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또 뭘까요? 지나치게 걱정스럽죠.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도 꽤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부모 마음이 우리나라에는요 수백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예, 그때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당신 아이의 진로를 도와줄게. 내가 당신 아이의 진학을 도와줄게. 내가 도와주면 나아질 수 있어. 더 좋아질 수 있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제안들이죠. 그런 제안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감별하고 진짜 필요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그걸 정말 잘 선택하는 것이 저는 엄마의 선택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네. 자, 질문을 좀 일단 제 준비 강의는 12시까지인데 여기서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질문을 좀 몇 가지 좀 보고요. 괜찮은 거 선정해 주세요. 네네.